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페이지와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귀한 명절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명절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본인이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생 메시지랄까. 저에게는 목자의 심정, 또 복음의 기쁨, 또 연약한 자들 도우시는 성령님, 뭐 이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이것. 물론 그 시기시기마다 또 뭐
뿌리는 같겠지만 옷은 다 갈아입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특별 명절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 처음 참석한 분들에게는 인생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 9절과 또 제일 성경 앞부분과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과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 생명나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를 두시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Tree of Life, 생명나무, Tree of Life.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것이 있습니다. 뭐 흔히들 선악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선악과라는 개념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를 두셨어요. 두 가지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증학적인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할 시간이 없어요. 핵심을 말씀드리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우선 설명을 하면 이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 다시 뭘 의미한다고요? 거룩한 경계선을 의미한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그 욕망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를 했다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증거를 대가 드렸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전 어릴 때 성경을 쭉 읽는데 아니 선악을 아는 게 그게 뭐가 나쁜가? 자 이건 지금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인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판단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판단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도전이요 배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형들의 복수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나는 형들을 판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생명의 역사를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범죄 이후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3장 7절에 바로 이어서 다 같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적인 눈이 밝아진 이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없고 오직 인간 자신만이 전부 판단 기준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이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선악의 판단 주체로 인상하지 않고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거 제대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됨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수많은 죄악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판단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판단 주체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인간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판단 주체가 된 증거들이 오늘 우리 AI 인공지능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인데 초지능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감탄사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인공지능의 문제, 또 생명의 관점에서도 지금 유전자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세포 복제로 생명을 만들고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원하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지경이래.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수명 연장의 관점에서는 자동차의 낡은 부품을 교체해서 새 차의 성능을 가질 수 있듯이 인간도 낡은 장기를 교체하여 불로 장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인간의 판단 주체가 된 것이에요. 특별히 그 젠더의 문제에 관해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간의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3의 성을 주장하는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신다가 아니라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분출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여러분 이 우리가 지구의 생태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연 보호라는 걸 우리가 너무 해야 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를 우리가 창조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극단적인 환경주의자들, 극단적인 생태 보존주의자들, 이분들은 마치 인간이 창조자로서 자연계를 통제하려는 극단적인 환경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런 문화 막시즘이라고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가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당했죠. 부끄러웠죠. 그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인간적인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수치를 당한 것처럼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 지엄 열매를 막으면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보다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기를 따먹고 난 그 결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아담은 하와 탓으로, 하와는 뱀 탓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는 뭐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얄팡한지, 좀 전에는 그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사이가 좋았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에게 그냥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어떤 이런 그 고백을 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런 거 하다가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지.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자기가 판단 기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사람에 나타난 아주 이게 공통적인 소위 우리식으로 내로남불이에요. 남탓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성경에서 사라진 이유가 조크로 이런 얘기예요. 아담의 우리가 남탓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남탓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너무 많이 따먹어가지고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지금도 계속 그래 따먹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내로남불이 시작되고 은혜의 주류에서 서지를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원조가 여기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비판 예?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뭐 이게 남탓을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자비판하고 남 비판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부모까지도 비판하고 부모까지도 재판하고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남탓하는 원인이에요. 남탓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악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이란 인간이 지닌 유한함의 결과이다. 쉽게 말해서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약점이 나의 유한함이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약점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약점을 분리시키고 나와 나의 잘못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 탓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죄에 관해서 남 탓하는 사람들 보면 유체이탈화법의 전문가들이에요. 다 남 탓을. 제가 존경하는 김중곤 목사님이 참 독특한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은 악은 사회의 악 구조학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고 설교하기 전에 도적질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조차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사회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물론 저 아프리카의 최빈국이라든지 남미의 그 어려운 독재국가를 잘못된 데는 구조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헤쳐나오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 전가의 밑바닥에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사회의 책임을 전가하는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도 너무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가냐 그러면 교회 상처받았다고. 그런데 난 아직 상처 준 사람을 못 찾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교회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요, 책임 전가의 밑바닥에는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이 사탄이 나를 부추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나 책임 전가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어요. 우리 속에 이미 고착되고 만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싶고 내로남불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순간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책임 회피의 오랜 역사를 여러분 앞에서 꺼내내는 위대한 순간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화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막 하고 싶을 때 아, 내 이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책임 성과의 오랜 역사가 나한테서 끝장나는 그 순간 다시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집안과 잘 안 되는 집안 잘 알잖아요. 잘 되는 집안에 뭔가 이렇게 집안에 중요한 도자기를 깼다고 그랬을 때 너무 왜 조심스럽지 왜 깼느냐 그러고 막 사태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나 잘 되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 두지 두면 안 되는데 조심스럽지 못해 두지 못해 그랬다. 내 잘못이야. 어른도 잘못했더라고. 아빠 내가 조심스럽지 내가 깨뜨렸다고. 서로가 할 때 이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로남불의 오래된 역사를 내 앞에서 끝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룩한 경계선을 의미한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판단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어떤 것인가?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상징한다면 생명나무는
다 같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교부였던 어거스틴과 유케리우스 같은 교부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경의 제일 앞부분 창세기 2장에서 이 생명나무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거기에 불순종의 역사가 나왔지만 나중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 이 생명나무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하시는 분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마무리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가능케 하셨어요. 그 나무가 바로 뭐냐? 십자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친히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생명나무 역할을 주님이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한 것을 처리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 생명나무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다. 같이 보죠. 예수님께서 지신 영광의 십자가는 죄로 물든 죄인들의 마음을 씻으며 구원받은 아멘. 자,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산 생명나무에 못 들어오도록 화염검을 든 천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죽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집을 때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므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요. 크게 보면 예수께서 뭘 예표하셨다고요? 생명나무 예표는. 사라진 생명나무 역사가 다시 회복의 생명나무 역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연결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계시의 발전사로 살펴보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갖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 그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다 메마르고 전부 다 죽어가는 나무가 다시 소생이 되어서 그게 나무에 과실을 맺고 난 다음 그 잎사귀와 열매가 약용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역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47장의 역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절 오늘 주보 앞에 일면에 써놓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자,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생명나무 과실을 맺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그 잎사귀와 열매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나무의 은혜를 깨달으면 개인의 치유가 가정의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의 치유가 이민족의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치유한다. 만국을 치유한다. 만국을 소생한다. 큰 역사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203350의 비전을 생명나무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잎사귀의 치유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실대는 은혜와 능력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뛰어넘어 생명나무 역사를 통해 세계를 치료하는 나라가 되고 만국을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온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지난 워싱턴에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사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미국의 뭐 상하원 의원들 같이 모이고 또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에도 인도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하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 목사님들과 우크라이나의 중요 정적 인물들 120명이 찰터버스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마음이 뭉클한 게 있었어요. 저보고 목사님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은 쌍둥이입니다 그래. 왜 쌍둥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하게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지나간 수많은 천년의 시간 동안 러시아나 강국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지금 난민이 500만이에요. 아마 제일 큰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는 쌍둥이입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롤모델인데 뭐 그 롤모델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1위고 그 다음에 조선이 1위고 그 다음에 무슨 자동차 산업 발달하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롤모델은 대한민국 교회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강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교회가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교회가 강하게 될 때에 우크라이나도 회복이 되고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이에요? 유럽의 복음화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이 되겠구나. 저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능력으로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고백,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걸 선택하는 사람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영적인 보약으로 모든 것을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치유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갈등과 눈물과 실망과 망가짐과 찢어짐 모든 상처를 온전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는 때는 이게 완벽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다시요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눈물과 실망과 망가짐과 찢어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예고편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 순간순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매일 오늘 명절에 오셨는데 역기성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은 인생 메시지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은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
생명을 확장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능력을 받는 일에는 민감하되 생명이 아닌 일, 생명의 능력이 아닌 일, 생명의 능력과 관계없는 일에는 좀 덤덤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생명의 확장을 선택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확장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어떨 때는 뺨을 때릴지라도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은 그 상처와 모욕에 집중하지 않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과 내로남불로 결정하기 때문에 뺨을 맞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붙는 분노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 무책임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한술 더 떠서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늘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확장하게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선택한다는 어떤 뜻인가 하면 옳고 그런 정도의 원리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은총의 원리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옳고 그런 걸 따지게 되어 그 원리대로 살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옳고 그런 걸 따지면 우리가 벌써 형벌 받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역사, 은총의 원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아,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겠다, 은총의 원리로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고 힘든 거, 억울한 거, 우리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이 처리하여 주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주님이 처리하여 주시옵시오. 상대방이 잘못한 거, 옳고 그런 거 따지면 우리도 억울한 거 많이 있죠. 억울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업사이드다운 전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 공격하고 막 화살을 쏘아대고 그렇게 하면요, 그 순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공격할 때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사람의 복수하고 응징하고 있다고 내가 이제 막 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실상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격하고 응징하고 복수할 때 그때부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내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비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비판과 분노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엉뚱한 주인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나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말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판단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의 주인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것이 내 삶을 딱 장악해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족을 멸할 만한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이 있다 합시다. 삼족을 멸하면 시원합니까? 삼족을 멸하면 사실 오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도 다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처 준 것, 상처 받은 것 너무 묵상하지 말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살다 보면 별일 있지 않습니까? 얘기치 않던 어려움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준 주체를 자꾸 묵상하다가
가해자를 주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가해자의 말대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요,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가해자에 대한 미움과 원함 때문에 원한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용했지라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선악을 알게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상대방의 비난이나 그들의 말에 따라 반응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의하여 조절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공격하기 힘들게 하면요, 아이고 귀엽게 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을 아무나 삼지 말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을 삼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거룩한 비대칭 전략이에요. 살다 보면 별일이 있어요. Unexpected suffering, 예기치 않던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Unexpected blessing도 생기는 것이, 예기치 않던 축복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평생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겠다, 아예 결심하고 선포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그 행동 원칙이 뭐냐, 생명을 확장하는 일에 내 인생을 투입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는 내 인생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우리 오늘 교우들 지방에 많이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우리 토요비전 새벽 예배 우리 평소에 나오는 거 반도 못 나오셨어요. 오늘도 내가 주일 예배, 야 평소보다 반이나 나올까 이런 생각에 오늘도 많이 오셨네. 웬일이세요 다들? 예?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옳고 그런 거 따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명절날 다 몸을 단장하고 딱 준비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오고 와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땀과 눈물과 노력의 정성의 결정체인 물질과 주님 앞에 드리고, 이걸 보면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은 이거 보면 뭐 이거 정신당한 일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영적 생명의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왜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남에게 막 함부로 사태질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아내 위에 다른 여자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열받을 일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이슈에 너무 우리가 부안해동하신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교회 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 방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생명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생명의 능력을 죽이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끊고 생명의 능력을 확장한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부족해도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결과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뭘 따지고 싸우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들어도, 도덕과 율법과 능력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그 순간 거룩한 자유함과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생명나무에 이 강철 신발을 신고 수많은 가시밭길을 헤치고 그리고 상처와 어려움의 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인생 메시지라는 말씀을 뭐 그렇게 자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 이게 내게 옳으냐 그러냐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남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 정도도 아니고 뭘 선택할 때 우리는 수많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잖아요.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그것도 결정하고 그것도 아니고 내 호불호냐 내게 이익이 없냐 이 정도도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생명이 능력이 있느냐 없냐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모든 판단 기준을 생명이냐 아니냐에 두고 결판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어요.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관계없는 일에는 인생을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잠언서를 쓸 때에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잠언서를 쓸 때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잠언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잠언 3장 18절 함께요. 지혜는 그 많은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할렐루야. 쉽게 설명하면 생명나무를 선택한 사람이 최고 지혜롭다. 예? 지혜롭다. 지혜롭다. 생명나무의 과실과 잎사귀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고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한국식으로 설명하면 이 생명나무는 앞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생명을 확장한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인 마패가 될 것입니다. 마패 아십니까? M-A-P-A-E 마패. 여러분 마패를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뭐 변사또가 그 다음에 오늘 명절에 이런 얘기 했겠죠. 변사또가 뭐 장모 월매가 뭐 이몽룡이를 아무리 핍박하고 난리를 쳐도 이몽룡 끄떡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허리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이 생명나무를 선택한 영적 마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이 생명나무의 마패를 가지고 삶의 현장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내게 씌우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생명을 선택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만성화된 사탄의 책임선과 습관을 이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로남불의 이민족의 역사를 끊어내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생명나무 역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상처와 세계 곳곳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수하고 응징하려는 불붙는 분노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비판과 책임전가가 내 인생의 주인노릇하는 저주받는 삶을 다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용서하는 생명나무의 영적 마패를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평생 생명의 무한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역사로 만국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생명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양식 이후로 생명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